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지와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닥터K도 조금 포맷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평균치 정도는 돼가고 있으나 좀 더 가열차게 한번 또 가기 위해서 포맷이라든지 타이틀 그 조그만 거지만 타이틀 형태라든지 이런 거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기쁜 것은 닥터K 이제 드디어 사업자가 됐습니다.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서비스 증권 정보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한 것이 오늘 와서 방금 받고 왔습니다. 저에겐 또 한 2년 만에 이제 참 새로운 또 출발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료 서비스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방송에 보시면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안내도 되어 있고 또 무료 좀 체험하고 싶다 하시면 무료 체험 잠깐 좀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하셔도 되겠다. 자, 오늘 먼저 시장 상황 좀 보자면요.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이 최근 규모 중에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냥 쓸어 담아요. 우리나라 쓸어 담는다고요. 별로 걱정할 거 없다고요. 외국인 형들이 거래소에서도 1614억, 코스닥을 1646억을 사가지고요. 코스피는 살짝 붙들어 놓은 약보합인데 0.04 하락. 그런데 코스닥이 많이 올라서 1.66% 대번 좀 올라 버렸다. 그리고 120일 정도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권역까지 왔으나 외국인이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많이 사줬는데 코스닥도 뭐 사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많이는 안 샀는데 오늘 대규모로 샀다. 1649. 그래서 기관도 코스닥 같이 사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지금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도의 느낌이 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패러다임? 하락하던 2018년도에 하락하던 그죠? 이 큰 하락장을 이제 좀 돌려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하락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좀 상승을 비교적 많이 하고 또 좀 쉬어주고 또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 전환을 충분히 기대해도 될 만한 상황까지 왔다. 자, 미국이나 유럽도 상당한 상승세를 지금 시현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봤습니다만 미국도 여기 120일, 240일 그냥 다우존스가 다이렉트로 그냥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저항권에는 있습니다만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반도체 지수는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죠? 독일도 잠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만 영국이 2% 이상, 프랑스가 거의 2% 가까이 강한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크게 나쁜 게 없다. 환율도 우리나라 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중국이 춘절 때문에 10일까지 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쉬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주 됐을 때 중국도 뭐 전세계가 날아가는데 혼자 안 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돌파 시도 논다면 우리나라 계속 상승 방향 유지하는데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잠깐만 체크하자면 포트폴리오 이전에 자 선물로 조절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절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 아까 못 봤네. 이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선물로 장을 출렁출렁출렁 그리면서 컨트롤했다. 왜? 한꺼번에 다 띄우면 안 되거든요. 자, 양합이 옵션 양합이 285가 3.04에서 2.5 정도 예상한다 했는데 이거보다 더 빠졌을 것 같습니다. 아침 장 초반에 봤어야 되는 건데 좀 지나갔습니다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285로 했습니다. 요 양쪽 합이 그죠? 양쪽 합이 285 맞습니까? 자, 3.4.4.4
3일? 4.3일? 이거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본거 아닌가요? 다시. 285, 3.04였다고? 이게 올라갈 리는 없는데. 제가 뭐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가. 양쪽 다 프리미엄 까진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뭘, 이걸 잘못 봤는가?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행사가를 잘못 말씀드렸던지, 뭐가 있어요. 자,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저것이 양쪽 다 까졌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딴거다 필요 없어요. 양쪽 다 프리미엄 빠진 거 보이시죠? 20%, 40%, 30%, 40% 까졌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쪽 다 까졌다. 프리미엄. 그죠? 그럼 양쪽 다 까졌는데 양쪽이 합하면 작아져야 되는데 높아져가 있는 것은 제가 뭔가를 착각하고 잘못 적었던지 뭐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양쪽이 다 프리미엄 까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기 전에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IT가 역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낙폭 좀 있었던 조선주를 좀 덜어줬고요. 그리고 건설주 뭐 그만. 건설주는 GS건설 또 추가로 현대건설 못산 분들을 위해서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뭐 철강 계통으로도 조금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는 셀트리온은 그냥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것이 예상되는 부분이었고요. 그죠? 던지라 그랬습니다. 전일.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라탔으니까 영업합니다. 이제 여기 위로 78,000권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많이 땡겼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위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뭐 그만합니다. 그죠? 바이오메드 이게 참 아까웠는데 끝내주고 갑니다. 끝내주고 가요. 자, 대웅제약도 닥터케이가 사가지고 있다가 참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날아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가 뭐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자마자 먹었기 때문에 크게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닥터케이가 초이스하는 종목들 나쁘지 않다. 그러니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현대건설은 샀다가 팔아먹었어, 위에서. 그죠? 3분의 2 팔아먹고 다시 채워넣습니다. 그러면 주가 위치는 여기 아침에 그대로인데, 이만큼 차익 실현 해놓고 다시 들어갔다는 거죠. 이만큼 세이브 된 겁니다. 먹고 또 먹고라고요. 그죠? 자, 오늘 의외로 남북 경협이 강할 줄 알았는데, 조금 가다가 밀렸어요. 그러나 남북 경협 쪽으로 맥이 들어온다는 거, 미리, 눈치채고 있었고, 오늘 최고가 인근에 지금 3.8%까지 갔으니까 잘 챙기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7% 정도 수익 난걸 아까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끊어먹고 이만큼 낙폭 피하고 다시 종가에 들어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죠? 먹고 또 먹고라고요. 그죠? 고맙습니다. 축하해 주신 분들 다 고맙고요. 자, 닥터케이는 희열을 느낍니다. 아침 방송 모니터링 해보니까 제가 좀더 자제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래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암만 좋아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뭐 광분한 모습이 썩 그렇게 썩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조금만 좋아할게요. 아싸 간다. 기분이 그렇게 됩니까? 예야 갑니다 이렇게 돼야 그 기분 진짜 좋은 거지. 예 간다. 뭐가 안 맞잖아 제이제이야. 그런 거 아니야? 갑니다 여러분. 좋아 죽겠네요. 이게 뭐 좋은 느낌 듭니까? 그죠? 근데 조금 자제할게요. 제가 들어도 너무 광분하더라고요. 아니 광분 안 하게 됐냐고요. 먹고 또 먹고 하는데 풀빵 질렀다니까. 95% 질른 인원이 있는데 사자마자 4% 가까이 날아간다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인원들이 그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 좀 했습니다. 자, 그주 전략은 밑으로 밀릴 수도 있는데 밀리는 건 적당히 좀 감안할랍니다. 좀 감안하고 그냥 홀딩할랍니다. 자, 한번 챙겨 먹었기 때문에 너무 바다닥 그릴 필요 없거든요.
그죠? 좀 기다렸다가 한번더 치고 가면 그때서 정리하려면 하지. 아, 이건 주도주군이기 때문에 안 던져요, 쉽게. 근데 내일 아침 보고 너무 세게 밀린다든지 하면 또 청산해 나가면서 나갈 수도 있어요. 현대차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2.7% 밀리고 있는데 분명히 살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면서 중장기로 들고 가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좀 쳐져도 저는 매도 사인을 안 드릴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여기서 밀릴 수도 있고 분할 매수해서 중장기 들고 간다 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왜 기관외국인이 좀다 패대기 쳤을까? 현대차를. 그죠? 자, LS 안전 들어가서 아침에 올랐다가 대박 밀리는 바람에 큰 영향가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크게 빠진 것도 없어요. 자, 기다려 홀딩합니다. 홀딩. 우리 산업 사자마자 날라갔어요. 여기 사자마자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대건설하고 우리 산업 잘 갔고, 현대차 뭐 LS 안전 빠져도 두 개가 3% 이상씩 날라갔고, 요거는 한2% 이상 날랐겠네. 우리 산업 이건 하나 3% 넘게 날랐으니까 이거 까져봤자 양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 없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 잘좀 알으셔야 된다.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갔었는데 여기는 접근하지 말자 그랬고, 스트레이트로 밀린데도 여기 지지권이라고 사 이러니까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어디서 샀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포인트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샀습니다 또. 자, 오늘은 수소차 들어왔어요. 그죠? 이런 것도 다 같이 보면서 하는 겁니다. 가장 세죠, 수소차 중에. 그죠? 그렇습니다. 자, GS건설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들어갔어요, 여기 임금부터. 그죠? 현대건설이 위에 있기 때문에 못산 분들은 이거라도 사라고. GS건설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싹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 있어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아까 체크해 봤고요. 바이오주 중에 지금 현재 탁트케이가 계속 이야기했던 바이오메드는 너무 날라가 사지도 못하겠고요. 한미약품은 여기 위로 올라가기 전에는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종근당 위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그만 해요. 유한양행 좀 지저분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쌈바는 회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밀립니다. 대웅제약 날랐어요. 아, 이거 진짜 아까워요. 그죠? 신라젠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올라타야 됩니다. 일단 올라타고 눌려줘야 돼요. HLB가 저항권에서 이제 잘 돌파하느냐 여부가 이후 주가 이제 향방을 가를 텐데요. 오늘 3.5% 정도 올랐네요. 그죠? 자, 요는 오늘 코스닥은 바이오 좀 많이 땡겨줬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옆에 보면 YG 오늘 좀 아까 오른 거 봤거든요. YG 5% 가까이 오르네. 그죠? 이것도 JYP, YG, SM 중에 YG가 가장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YG가 올라갑니다. YG가. 자, 그래서 바이오주 HLB는 여기 60일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 한 번에 돌파할까 싶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강하게 돌파하면 좋은 겁니다. 85,000까지 뚫으면 열려 있다. 밑으로 21선 깨면 안 돼요. 메디톡스도 이제 뭐 저점에서 반등하려고 하는데 별로입니다. 메디퍼스트. 자, 21, 60일 돌려냈으니까 85,000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 안 좋아요. 위에 200선 다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올라가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할까 아까 물어보셨는데 홀딩하라 그랬습니다. 58,300원 정도,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홀딩 가능하다. 자, GS건설 목표치. GS건설 4 이런 거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네. 그건 우리 채팅방에 날렸으니까 못 들었을 수도 있겠네. 일단 여기 전고점을 먼저 넘어야 되고요. 48,000원은요. 그 이후로 올라가게 된다면 한 5만원권까지는 일단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외국인은 관심이 있어요. 외국인이. 그죠? 듣고 있었다. 그래요.
현대건설을 못 샀다면 GS건설 접근 가능하고 여기를 밑에 2평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깰 겁니다. 여기 깨고 내려오면 42,000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손절 정도 보면 별 무리 없다.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특징이 돌아가면서 사줍니다. 돌아가면서, 그죠? 좀 못 갔던 것들 그냥 사줍니다. 외국인 형들이 야 적당히 데리고 가 줄게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안 파는 겁니다. 현대차도 한 바퀴 돌면 이것도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해. 이건 중장기로 가져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별 문제 없습니다. LS한전도 여기 5만원만 깨면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기다려봅니다. 기다려보고요. 자, 오늘 5G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있었고요. 엔터 쪽으로도 좀 있었다, 그죠?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는 좀 약세였네요. 화장품 내지는 중국 쪽으로 면세점 이런 거, 그죠? 별로 없다. 잠깐, 이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두 개 다 있을 필요 있나? 제조, 한국 화장품. 둘 다 거시기 한데 일단 내버려둘게요. 일단 내버려두고요. 자, 그래서 조선주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돌아설 수도 있는 모양이긴 한데 앞에 너무 엉봉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 엉봉 떨어지죠. 조선주가 좀 처진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이제 살짝 발을 뺄 겁니다. 이렇게 주도 이거 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4년 동안 들고 있던 우리 서정원님이 드디어 플러스 내고 이제 다 팔고 나왔어요. 이야, 참 축하합니다. 4년 동안 고생했어요.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동안의 기회비용 생각하셔라.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쁘지 않고요. 외국인이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좀 처져있다 싶은 종목들을 사주고 있으니까 업종 대표주를 적당히 끌고 가면 될 정도다. 너무 급하게 손절하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손절라인 깨진 걸 가지고 들고 가란 말 아닙니다. 버틸만한 종목들을 너무 빨리빨리 던지지 마라. 우리 팀K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하락장에서 트라우마 때문에, 급등락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던지지 말고 적당히 홀딩하도 되고 닥터K가 제시한 대로 잘 들어라. 자, JJ는 본인이 마음대로 산 한국전력은 올라갔나 내려갔나? 일단 내려갔다. 내려갔어. 못 올라가. 왜 못 올라갈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봐. 오늘 살 자리가 없어. 살 자리가 없다고. 오늘 위에서 처지고 있고 이런 거 세밀한 거 이런 걸 잘 판단할 줄 알아야 주식 투자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기쁘고요. 이제 새롭게 가열차기 또 출발할 겁니다. 무료 방송도 멈추지 않습니다. 무료 방송은 무료 방송들을 하고, 그러면 유료 가입하신 분들이 야 나는 돈 내고 하는데 뭐 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좀 좋게 넓게 쓰고, 그 대신에 장중에 닥터K한테 받는 시그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뭐 다른 생각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너그럽게 다 같이 잘 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조금 닥터K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막 사사팔하는 거 다 들린다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뭐 안 좋게 생각할 거 없잖아, 그죠? 장중에 케어해 드리겠다, 그죠?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크루드오일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방송을 펴놓고 할지 전차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 기분 좋은 오늘 여러분들 마무리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고요. 닥터케이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사업자 통로로 나와서 기분 좋고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 있죠? 그거 누르고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안에 있는 닭,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